저는 오늘 해커스 공인중개사 설명회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박민주입니다. 반갑습니다. 공인중개사 시험은 제 아버님, 어머님과 연세가 비슷하신 분, 직장 다니며 밤늦게 공부하시는 분들, 그리고 저처럼 전업주부나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. 하시면서 내가 어려운 문제는 다 뒤로 보내고 쉬운 문제만 푸셔야 돼요. 그러면 내가 순차적으로 풀었을 때랑 어려운 문제를 뒤로 보냈을 때랑 차이점은 내가 아는 문제를 다 풀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. 결국 어려운 문제 하나 붙잡고 내가 힘들어서 풀어서 맞았는데 나중에 뒤에 쉬운 문제를 못 푸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공부를 더 이상 미루시면 안 됩니다. 일단은 여섯 과목을 공부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. 공부량이 난다. 지금은 뭐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. 현재 저희 해커스에서는 타사와 틀린 점이 하나 있습니다. 그것은 앞서 학원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 고객센터는 모든 상담 실장님들이 모두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십니다. 그 말은 그분들 모두 여러분들 같은 입장에서 공부를 했었고 같은 고민을 가졌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내가 어떻게 했어야지 합격을 할 수 있을까 진지하게 상담을 들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수험생에서 합격생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1134번 계신가요? 자,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축하합니다.